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 여기 귀다리 부분은, 어, 흰색으로 한번, 어, 배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에 여기 끝에 여기 코. 이렇게. 어, 끝에. 지금 보시면 여기 제일 끝에 코. 이게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코를 잡을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코를 잡을 거예요. 코는 어떻게 잡느냐. 어, 똑같아요. 그니까, 러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루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찔렀잖아요. 여섯 번째. 여기서부터, 어, 뜨개질을 하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잡고, 요렇게 어, 떠서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뜨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첫 코가 빠지죠 어, 참 쉽죠 그리고 그 다음 구멍에다가 찌르고 또 이렇게 다음 코를 이렇게 감아서 떠 주면 돼요 요렇게 두참 쉽죠 셋 해서 총 15개를 잡아 줄 거거든요 자. 셋넷자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개 이렇게 컨티넨탈로도 이렇게 다섯 이렇게 놓고 걸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음 잡았으면 이제 일단은 어, 준비 완료. 그럼 이제 요걸로 이제 왔다 갔다 뜨면 돼요. 자, 이렇게 코를 잡은 다음에는 어 코를 잡고, 이제 코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 제일 첫 코만 한번 그냥 떠줄게요. 제일 첫 코만. 제일 첫 코만, 음, 겉뜨기로 한번 이렇게 떠주고, 그 다음에 쭉 겉뜨기. 쭉 겉뜨기. 쭉 겉뜨기 하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두 코가 남으면은, 자,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두 코가 남으면은, 두 코를 한 번에 떠줄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그럼 뒤집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 코, 지금부터는 이제 초 코를 빼고, 지금부터는 이제 초 코를 빼고, 쭉 겉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하다가, 이렇게 겉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진행하다가, 또 마지막에 두 코가 남으면은, 자, 두 코가 남으면은 두 코를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두코한 번에. 그럼 뒤집어서 또 다시, 마찬가지로 쭉, 첫코 빼고, 쭉 겉뜨기 하다가, 마지막 두코두코 두코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두 코는 두코 한꺼번에 하면서 세 코가 남을 때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끝에 두코 한꺼번에씩 하면서, 한 코씩 줄여나가면서, 세 코가 남을 때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두칸 거번에. 여기까지 두칸 거번에 하면은 어, 세 코가 됐네요. 세 코가 남았죠? 자,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세 코가 남았을 때 뒤집어서 어세코 중에 첫 코를 또 빼서 바로 다음 두 코를 두코 한꺼번에를 해줍니다. 바로 다음 두 코를 두코 한꺼번에 해서 해주면 두 코가 남잖아요. 이렇게 두 코가 남았을 때뒤 코를 걸어서 앞으로 이렇게 엎어 씌우면은 어, 삼각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끝에 실을 잘라주고 쭉 끌어올리면은 한쪽 귀다리 완성. 이, 그러면 똑같이 반대쪽도 해주면 돼요. 다만, 시작점을 잘 잡으면 되겠죠? 자, 아까 전에서 요 끝에, 끝에 코에서, 끝에 코부터 이제, 1, 2, 3, 4, 5, 6. 한 다음에 코를 잡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코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와야 하기 때문에, 자, 여섯 칸온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섯 번째 코,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여기. 어,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위치.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세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음, 20번째 코가 되겠네요. 그럼 반대쪽과 똑같이 해서 코를 잡아주면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걸어서 뜨시거나, 어, 이렇게 해서 걸어서 뜨면서 코를 만들어주거나, 하나, 둘,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대반을 뜨듯이, 셋, 이렇게 걸어서 컨티넨탈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이렇게. 자 똑같은 코의 수를 잡았으면은 이제 어 대감기에서 이거 반대쪽에 떴던 거와 똑같이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어, 마저 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자 이렇게 이렇게 어, 보시면 이제 어, 양쪽 귀다리가 다 완성이 됐죠. 어, 이제 모자 형태가 이제 거의 나와 가네요. 어, 그러면 이제 음. 여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남겨뒀던 이 실로 뒤통수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모자의 형태를, 어, 잡아줘야죠. 어, 얘를 이렇게 꿰매 줄 겁니다. 어, 꿰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상적으로는, 요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꿰매는데, 어, 이번 거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어, 렇게요 제일 밑에, 여기 요렇게, 여기서 보면, 여기 이면 있죠. 여기서, 요렇게 제일 아래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위로 한번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빼, 이쪽에다 빼주고, 대충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어, 반대쪽도, 어, 이 면에다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드 측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뭐랄까. 일단은, 요로 들어갔다가, 어, 요로, 여기 실이 나와있던 요쪽으로 들어가, 들어가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어, 식으로 나와줄게요. 요렇게. 요거 요고, 요고, 걸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요렇게 걸고 나올 거예요. 살짝, 살짝, 어, 살짝 이렇게 오므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 앞에 있는 요거, 요 녀석, 여기 이쪽,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라고 해야 되잖아요. 위쪽 면에 있는 거는 위에 볼록한 녀석을 이렇게 걸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래쪽 거에서는 여기 아래쪽 볼록한 녀석에다가, 어, 그러니까, 에. 이렇게 들고 보여 드려야 겠다 자 왼쪽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여기 아래쪽 아래쪽 볼록한 녀석 왼쪽에다가는 아래쪽 볼록한 녀석 걸고 오른쪽으로 올 때는 오른쪽으로 올 때는 여기 요 아래쪽이 아닌 요 위에 있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에다가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당겨주고.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갈 때는 다시 여기 아래쪽에, 요 녀석을. 음. 자, 아래쪽에 요 녀석을 걸어주고.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이렇게 위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어, 단면을 이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음새의 표시가 최소한으로 되면서 최소한으로 되면서 이 선이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꽉 당기면 이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 둘이 맞물리는 선에서 그만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쭉 당겨주고 이렇게 뭔가 맞물리는 것 같으면 멈추고 반대쪽에 여기. 이렇게 한층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어, 연결을 해줘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거의 다와 갑니다. 위 아래, 위하고 여기 다 왔어요 끝까지 아래하고 마지막 위까지 와주면은 완성. 자 이렇게 왔으면은 이제 뭐이 남은 실은 어이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면서 어, 적당히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어, 요 정도만 숨겨줘도 돼요. 어, 방울을 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뒤쪽으로 넣어주고, 어, 뒤쪽 면에서 안쪽 면에서 숨겨줄게. 그리고 이 실도 어, 이 실도 뒤쪽 면으로 넣어서 숨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쪽을 오므렸던 실도 안쪽으로 넣어서, 자, 이제 뒤집어서 뒷면에서 뒷면에서 이제 그냥 풀리지만 않게 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위로 한번 약간 요런 느낌 어, 풀리지만 않게 이렇게 한번 수, 코에다 걸어주고 자르고 그리고 이 실도 어, 바로 자르면은 빠질 수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쪽 코에다가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이렇게 아래로 한번 요런 식으로 요 정도만 해서 해주면은 완료. 자 그러면 짜잔. 일단 모자 형태 완성. <laughs> 아는 애. 어 요까지만 해도 귀엽기는 해요. 그쵸 어.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모자로서는 어 훌륭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다 끈다리를 이런 실 칠... 어 이런 실들을 숨겨준 다음에 끈다리 달면은 끈다리 모자가 되는데 방울 달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어, 테두리를 돌려줬죠 여기 테두리 돌린 거는 코바늘로 돌렸어요 어, 되돌아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린 거거든요 내가 영 코바늘은 도저히 못하겠다면은 여기서 그냥 이 남은 실들을 어, 각자의 색상으로 돗바늘 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숨겨준 다음에 어, 끈다리를 달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는데 어, 가능하면은 이렇게 한 바퀴 정도는. 마무리를 돌려주면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음, 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코바늘로 어 일단은 여기 테두리를 한 바퀴 돌려줘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제 시작은 자 보시면 여기 제일 뒤에서 어 연결을 했던 이음새 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어 여기 보시면 이 코부터 어, 시작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초코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줘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하고 사슬을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되돌아 짧은 뜨기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진행한 거예요. 뒤쪽으로 이렇게 찔러서 찌른 다음에 걸고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떠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어 잠깐만 저는 지금 8호를 사용해 봤는데 어, 7호나 8호 정도 코바늘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찌르고 걸고 뺀 다음에 이렇게 떠주고 자 이렇게 한 코씩 뒤로 가면서 뒤로 걸고 빼고 그 다음에 뜨고 뒤로 걸고 빼고 뜨고 해서 쭉 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경계선 부분에 한번 찌르고 걸고 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여기 찔렀으니까 층층마다 한 층씩 올라가면서 어 떠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고 떠주고 음. 한 층씩 요렇게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한 층씩 요렇게. 그리고 한 층씩 올라가면서 자, 또 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이렇게까지 왔죠. 자, 왔으면 이제 이 실을 요렇게 해놓고 그냥 같이 감싸면서 어, 진행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꼭지에다가, 요 꼭지에다가, 제 꼭지 코에다가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해주고, 지금 이게 실에 비해서 바코바늘이 살짝 두꺼운 감이 있어요. 7호를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같은 코에다 한번 더. 두 번. 자, 요런 식으로. 같은 코에 이렇게 두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한층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는 거죠. 적당히 뭐이 정도 숨겨줬으면 이 실은 잘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층씩. 내려오고 자 여기 마지막은 여기 여기 아래층 1층 부위에도 찔러서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찌는 다음에 여기는 안하고 이쪽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여긴 안하고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땡겨주고 나중에 숨겨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또쭉 넘어가서 여기 오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이쪽에 했던 거랑 똑같이, 어, 이렇게 쭉이 면을 넘어가서 이쪽 한거 넘어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시작했던 위치까지 도,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 에이. 여기까지 하면은 자. 자, 여기까지 하면은 어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가 보이죠? 어그럼 여기서 어 여기서 이제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어 돗바늘로 돗바늘로 어 여기를 이어 줄 거예요. 자, 돗바늘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뒤집어서, 자,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처음에 잡았던 코 있잖아요, 여기. 자, 처음에 잡았던 코. 뒤쪽으로, 요렇게. 어, 요렇게. 이렇게 걸고 쭉 넣어줍니다 일단은 쭉 넣어줘요 어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보시면은 뭔가 좀 일단은 연결된 것 같아 보여요 살짝 땡겨줍니다 땡겨서 둘이 이제 맞물리게 어 둘이 붙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앞으로 넘어오면서 열로 앞으로 넘어오면서 열로 들어가면서 이 실이 뒤에서 나와있는 요쪽 코로 요렇게 자요렇게해서 이렇게 쭉쭉 쭉 빼주고 자 빼주면은 이제 이게 어디로 나올 거냐면은 여기로 자 여기 뒤쪽에서 바로 요로 나올 거예요 요래 요래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아 이렇게 이 상태에서 봐라. 이 상태에서 바로 요로 어,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코 바로 이위 위쪽에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넣으면서 숨겨 주는 거죠. 쭉. 쭉. 자, 이렇게 넣으면서 숨겨 주고 잘라주면 한쪽 끝.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쪽에 이제 남은 실들은 어 각자의 색상 쪽으로 숨겨주면 돼요. 지금 이 실은 방금 마무리하면서 일로 넣었으니까 이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반대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숨기면 한쪽만 너무 두꺼워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해서 숨겨주고 그리고 여기 코 잡았던 실은 자,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면서 왔다갔다 숨겨줘도 되는데, 어, 자, 이렇게 일단은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간단하게 숨길 거라면은 여기 되도록 짧은뜨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올린 다음에 여기 되도록 짧은뜨기 했던 거 사이로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어, 무방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쭉 올려주고. 잘라주고 자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한번 가면서 이렇게 바로 되돌아 짧은뜨기 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쭉 숨겨주면은 기가 막히고 쉽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이올에 자 그리고 아까 이건 숨겨줬으니까 잘라주면은 귀여운 모자 완성. 아네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다리미 같은 걸로 스팀을 해주면은 좀 모양이 잡히긴 하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씌워볼게요자 이렇게 어. 어, 귀엽게, 어, 핑크 모자가 잘 나왔죠? 어,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음, 털방울을 또 머리 위에다 달아주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따란, 어, 요 방울이다. 아, 잠깐만. 어, 아이, 끈다리를 안 했구나. <laughs> 끈다리. 아, 끈다리. 어, 일단은 털방울을 달아줘 볼게요. 그 참고로, 이실 가지고 털방울 만드는 법은 어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어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 해당의 실로 폼폼 방울을 만들 거면은 제가 어 뜨신 꿀팁 영상 어 털방울 만드는 영상 요거를 보고 오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영상에서 요거 이 뭐냐 어 폭스 방울을 달아 주도록 할게요 보통의 이런 방울들에는 음. 그 고리가 달려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자 보통 여기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고리에다가 이렇게 실을 꿰서 자 실을 꿰서 실을 꿰서 자 그냥. 요렇게 해서 아, 이, 이거는 실을 한 줄만 넣어야겠다. 어, 두꺼우면 안 돼요. 두꺼우면 좀 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을 꿰서 어, 뭐 사실상 취향이긴 한데 어 요거는 고무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로 그냥 쑥 넣어 줄게요. 일단은 쑥쑥 넣어 주고 음, 그리고 어,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게 왜냐면은, 그냥 이걸 묶으면 이 고무줄 때문에 너무 달랑달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착한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여기, 요 위쪽에 공간을, 여기 뭐냐, 오므릴 때 사용했던 요, 요쪽 코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냥 좀, 뱅글 돌려서 고정을 지켜줄 거예요. 참고로 내가 직접 만든 터바털 방운을 모자에 다는 거는 그냥 양쪽으로 넣어서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달기는 더 쉬워요. 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고 이런 정도로만 고정을 해줘도 충분히 튼튼할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실을 잘라주고 그러면은. 털방울. 딸랑딸랑. 어, 방울 모자, 완성. 자, 어, 제가 까먹을 뻔 했는데, 일단은 여기다 끈다리, 어, 끈다리를 달아줘야죠. 자, 그러면 끈다리는 어떻게 달 거냐? 어, 보시면은, 이렇게, 어, 실을, 어, 지금 제가 사용한 실 기준으로는 이렇게 네 겹으로 해서 60cm 정도 길이의 실을 준비했어요. 참고로 두꺼운 실로 하신다면 그냥 두 겹으로 하셔도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대략 60cm의 실을 준비했고, 요거를 일단은 여기 제일 끝에, 요거 어, 여기 모자 삼각형 귀다리 끝에 제일 끝에 있는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넣고, 일단은 요렇게 한번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줘요. 그리고 이 끝은, 그러니까 고정시키고 이거, 뭐랄까 어, 새끼 꼬듯이 이렇게 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 꼬는 거,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꼬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 영상에 그러니까 누가 잡아주거나 혹은 혼자 할 거면은 어디다 집어넣던가 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무릎에다가 어, 꼽아놓고 이렇게 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제가 밑에 저큰 다리는 안보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무릎에 꼬아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꽈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요런 식으로 꽈 줍니다. 셋. 이거 할때몇번 꼬는지를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양쪽을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여덟. 아, 홉 근데 뭐 저는 항상 대충 한 다음에 맞추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숫자를 센 다음에 하시면 좀더 수월할 수 있어요. 12. 13. 열 넷, 한 뭔가 열다섯 같은 느낌으로 해볼까? 열다섯. 생각보다 쫑쫑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감기면서 느슨해지거든요. 자, 제가 한 대충 열다섯 번 했는데, 보면 이렇게, 웅,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보이죠? 어, 끈다리가 되는 느낌이, 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모자를, 어, 저는 또 지금 혼자 해야 되니까, 이 모자를 제 무릎 사이에 껴놓고, 이 선을 중앙 중앙으로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어, 중앙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릎에 껴놓고 해야 되는 게 왜냐면 이게 느슨해지면 이렇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팥바하게 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둘을 붙이고 그 상태에서 이 둘을 붙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 들면은 이렇게 어, 꼬아주거나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꽈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 그 풀리면서 어, 풀리면서 끈은 꼬이겠죠. 어, 끈은 요렇게 해서 어, 만들어 줍니다. 자 화면에 좀안 어, 보이더라도 어, 양해해 주시고. 자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어, 끈 다리가 생겼죠. 그러면 이끝 부분을 묶어줄 거야.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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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래, 요래. 됐다. 끈다리 완성.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끈다리 어두개 양쪽을 다 해줬어요. 어, 길이도 이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묶을 때 매듭 부분의 위치가 똑같이 잘 맞춰주는 거. 어.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 줬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남겨진 실을 어 같은 선상에서 어 반듯하게 어 잘라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어막 끝부분은 뭔가 탓을처럼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끈다리 방울모자 완성. 이제 진짜 끝났다. <laughs>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어, 딸랑구가 이렇게 핑크 공주가 될수 있는 핑크색 모자를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끈다리까지 자 이렇게 끈다리 를 묶어주면 어, 이, 잊어버리지도 않겠죠? 네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모자 이제 완전 완성 아 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 오늘은 대바늘로 어, 방울 모자 어 귀다 귀덮개 모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한번 만들어봤네요. 네, 어 즐거셨나요? 우 어,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음, 어찌됐든 이렇게 배색을 중간에 넣는 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취향이니까 그거는 취향에 맞게 한번 이래저래 해보시고 이 방울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 어, 실로 방울 만드는 영상을 제가 별도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올겨울도 뜻심과 어, 함께 따뜻한 어,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고.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저는 또, 어, 다음에, 음, 어쩌면 지금 이 모자와 어울릴 것 같은 세트, 뭐, 워머라든지 등, 뭐, 어,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네, 그러면은, 어, 다음에, 뜨신 어, 친구들, 안녕! 안녕!